자, 안녕하세요. 채튼도입니다. 오늘은 로봇 캐릭터 해금을 할 거예요. 로봇 캐릭터 해금은 일단 2층까지 가야 돼요. 2층에 가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게 되잖아요. 그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다음에 그 엘리베이터 내린 곳에 빈 공간이 생겨요. 거기로 내려가면 됩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로봇 머리가 있거든요. 로봇 머리를 갖고 5층에 있는 대장간까지 옮겨주시면 로봇 캐릭터 해금이 되는데, 옮기는 게 사실 되게 힘들어요. 에, 진짜로. 아, 총탄 나왔으니 아낄 필요 없다. 또 없냐? 오케이. 맞고. 아, 자, 방금 전에 그 마법을 외우는 것 같은 애 있잖아요. 쟤를 먼저 죽이는 게 좋아요. 제가 애들을 강하게 만들거든요. 왕방 아니면 상자방의 냄새가 나는데? 아니었어. 상점이네. 자, 역시나 좋은 거는 없지요. 네, 항상 그렇습니다. 오, 왕방. 자, 깹시다. 뭐 파일럿 이런 거면은 왕으로 바로 안 오는데 총이 안 좋아서. 네, 사냥꾼 같은 경우에는 이거 총이 꽤 좋아요. 석궁이. 그래서 여기다 놓습니다. 아이, 왜 썼냐? 안 써도 됐는데. 요럴 때나 쓰시지. 근데 공포탄이 아직도 꽤 있네? 오케이, 한 대도 안 맞고 깨야 돼요. 1층은 됐습니다. 오, 헥사건 좋은 총이 나왔네. 자, 상자 찾으러 갑시다. 자, 상자방. 역시나 좋은 건 없고. 자, 그 다음. 으악. 큰일 날 뻔, 씨. 총틀. 이건 그냥 먹자. 야, 양쪽에서 이래서 적을 한 곳에 둬야 돼요. 양쪽에서 두면은 피하기가 쉽지가 않아.
뻥치기. 오. 나이스. 자, 별 모양 인형은요 무적되는 겁니다. 한 7초 정도. 이거 아주 괜찮죠. 3단 성공. 자, 살 게 없으니 아, 요거 하나 사자. 열쇠 하나 사고 갑시다.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해요. 자, 이렇게 2층에 내려오면은 엘리베이터가 떨어집니다. 그럼 여기로 같이 떨어지세요. 자, 그럼 여기 아 요거 못 먹네. 자, 고장난 텔레비전 있죠. 요거를 가져가야 되는데 주의할 점은 굴르면 이렇게 떨어져요. 갖고 다니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템 사용하면 던집니다. 요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 헥사곤 좀 써볼까? 웬만하면 한 방에 애들이 다 떨어져 나가니까. 하나 나오면 어차피 잡으니까 이렇게 떨어져. 이거 꼭 챙겨가야 돼요. 이거 분명 트라이 하시면서 몇 번 실패할 거예요. 떨어뜨려가지고. 됐어. 아이. 습관. 습관씨. 깜짝이야. 위험했다. 자, 조심. 지금 방금 만약에 이런 데서 갑자기 그렇게 했었으면 지금 이거 분명 쥐갈공명이 가져갔어요. 조심하세요. 오! 흉내내기 아니고 이건 죄수 패시브. 맞으면은 한 몇 초 동안 공격력이 뻥튀기가 됩니다. 두 배로. 가져가고. 고. 이거는 공을 먹자. 헥사건이 제일 좋긴 하지만 일단 저기도 모자르니까. 어디 쓰냐. 자, 그렇게 헥사건 요렇게 닭으로도 변신시켜줘요. 티비 까먹지 말자. 티비 까먹지 마. 오케이. 맞고. 저렇게 이빨 드러낼 때 점프하면 돼요. 저희는 이름도 뭔지 모르겠다 쟤. 자, 역시나 상점에는 살 게 없고요. 다음 방 갑시다.
자 이제 요런 데가 이제 어려운데. 자 이런 데는 요렇게 보여드릴게요. 어 던지세요. 요렇게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던지고 던지고 이렇게. 여긴 어떻게 하지? 여기로 가야 돼? 던지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이건. 그래서 이 로봇 캐릭터는 어느정도 좀 할 줄 아는 사람들이 갈만해요. 잘 못하시면은 힘듭니다. 어딨냐? 오케이 이렇게 한방에 변신시킬 수도 있습니다. 파우더 센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헥사곤이 진짜 좋아요. 대신에 이제 총탄수가 얼마 없어서 그게 조금 그렇지. 여기는 재단방일 확률이 99%. 네 빠이. 먼저 열고. 아 못 먹는데 니가 나오면 어떡하냐. 자 버리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로봇 캐릭터 해금하러 온 거지. 리치를 깨러 온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 더 있지? 여깄다. 요건 아마도 총일 거예요. 어, 사일런서. 요것도 총 괜찮아요. 자, 그러면 왕을 헥사건이랑 요거 없 아, 요거 어. 좀 느리게 만들자. 뭐야? 자 이렇게 느리게 만들면 엄청 편합니다. 자 저 까먹지 말고 가져가자. 오케이 먹고 먹고 챙기고. 자 피를 하나 빨리고. 잠깐만 한 번만 빨리면 되나? 한 번만 빨리자. 피 한 번 아 두 번 빨립시다. 그 정도 여유는 되니까. 그리고 비밀방을 조금 체크합시다. 요쪽에 요쪽 이게 자 그 다음 요방 비밀방 체크. 위에는 없고. 자 요거 먹은 다음에 상점에 살게 없지? 없다. 자 그러면 갑시다. 구르지 마세요 요런 데서. 구를 수 있어 진짜. 자, 3층.
연속공 먹고 어헛 그냥 한번 해봤어요. 자, 비밀방은 없고요. 나는 요정이었다. 이렇게 자꾸 던져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깹니다. 나이스! 왕을 3층 깨자. 자, 왕 3층 깹시다. 아이씨, 엄청 따라다니네. 여기는 이 벽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어요. 요 벽이요. 요 벽이 있으면은 정말 쉽게 깰 수 있어요. 웬만하면 진짜 안 맞아요. 앵간하면 이 벽이 있을 때 그냥 숨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숨으면 되잖아. 이 벽이 없었을 때는 조금 난이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 벽이 생기고 나서는 난이도 급하락. 언제 나오니? 나왔다. 저 지뢰는 다가오면 그냥 굴러가면 돼요. 이렇게. 아이구야, 씨. 이걸 맞네. 필로 파이트. 이렇게 역시 한 대를 맞고 또 깼습니다. 지겨워 죽겠다 진짜. 맨날 한 대를 맞아. 네일건 쓰레기. 아, 오케이. 자, 헥사건이 총알이 없으니까 요걸로 갑시다. 오! 바로 나오네. 자, 상점에는, 이야, 나이스. 요거는 무조건 삽시다. 저 은하 용맹 훈장이 좀 세지는데, 뭐 재장전 속도라든가 막 이런 게 좋아져요. 근데 이게 과거 제거까지 갖고 갈 수 있는 건데, 내가, 필요가 없구나. 그래, 과거 제거가 아니니까. 그래도 좋아요. 네, 사는 게 좋습니다. 터져라. 닭변신.
고. 열쇠. 갑시다. 상자방이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어, 바로 나오네? 듣고 있었니? 자, 상자방 확인 이제 네일건으로 합시다. 네일건으로 상자방이 확인 되나? 되겠지 뭐. 자, 그러면 다 찾았네요. 아, 먹을 수가 없다. 안타깝네. 괜히 불안해지고 있다. 혹시나 안 될까봐. 사이언스 캐논. 빔형 무기인데, 양자 배낭은 좀 이렇게 똑같은 빔형 무기인데, 아, 큰일 날 뻔, 큰일 날 뻔. 어느 정도 유도가 되는데, 쟤는 유도가 안 돼서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파워는 좀 괜찮기는 해요. 오케이. 자, 안 사도 될 것 같지? 자, 4층. 자, 4층입니다. 사이언스 캐논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애들이 밀려서 이게 조준하기 힘들어요. 밀려가지고 애들이. 대신에 요런 창피상 같은 게 좀 걸리기는 해요. 널 먹으면 되겠구나. 여러분 다 찬다 이제. 오, 아이 조금 모자르네. 자, 그 다음 방. 아, 널 멍 때리고 있었어, 씨. 에너지? 여기 있다. 석궁 좀 씁시다. 뭐하지나? 아따 힘들어라. 끝인가?
어딨니? 지리고 이거. 필로 파이트 좀 할까? 이 총은요, 사일런서는 가까이서 때리면은 직접 공격이 돼요. 멀리서 쓰면, 멀리선 이렇게 나가지만, 네, 어쨌든 알아두시고요. 마음에는 뒤집으면 세 발씩 나갑니다. 일건 일건 좀 써볼까? 얘는 약간 빈방을 못할 것 같은 느낌. 아마 될 텐데. 자, 네일건이 얼마나 약한지 보여드릴게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정도로 쓰레기입니다. 안 죽어 안 죽어 애들이. 오, 와, 돈이 폴라리스. 폴라리스는 돈이 되겠는데? 그치? 자, 뭐 가능하면 알파 총탄, 안 되면은 폴라리스를 삽시다. 안 돼. 빨리 죽이자. 야씨. 이걸 또 한 대를 맞네. 총이 다 차 있는 애가 얘 하나 있구나. 3단속공은 한 발일 때 쓰면 애들이 느려지고 다시 재장전하면 세 발씩 나가요. 근데 그게 한 발만 카운트가 돼요. 그래서 한 발 쓰고 이렇게 쓰는 게 뭐야? 아이, 그랬구나. 자, 총탄은 그래도 제일 좋은 헥사곤으로. 그럼 헥사곤 좀 더 써볼까? 야, 두 번째 애가 변신이 되네. 끝. 상자. 이렇게 되면 이제 흉내내기라는데, 나 뭐야. 씨. 이제 상자를 열쇠 없이 열 수 있죠. 개이득. 대신에 좋은 총은 아니네요. 나쁜 총도 아니지만, 어쨌든. 넌 뭐가 나오니? 나서 나이스. 나선 총 안에 이제 두 발씩 나가는 거. 약간 휘어가면서. 데미지가 두 배. 자, 알파 총탄이 얼마였니? 135. 아, 비싸기도 하다. 자, 일단 4층 왕을 깹시다. 깨고 돈이 좀 나오니까 어떻게 될지 좀 보고. 그리고 판단합시다.
어디 갔어? 됐고. 우와. 오케이. 아, 돈 요거밖에 안 주니. 아, 흉내내기 목걸이. 자, 이제 이거 먹으면은 모든 미믹이, 아, 모든 상자가 다 저걸로 변해요. 어, 내 이건 되네, 그래. 흉내내기로 변해요. 야, 씨. 이거 여기다 두고. 어, 불안하다. 여기다 두자. 내가 필요한 게 요거랑 그다음 오케이 에너지를 먹을 필요가 없고 오케이 먹었다. 아 무섭다. 자 됐으니 여기 가서 폴라리스를 먹읍시다. 아 이거 사고 싶은데 어쩔 수 없지. 자 그러면은 로봇 캐릭 체급하러 대장간으로 갑시다. 자 5층에 대장간까지만 가면 돼요. 그럼 이제 해금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드래곤까지만 잡고 끝낼게요. 자 폴라리스는 레벨업 지금 요 총 있죠? 레벨업을 하는 총인데요. 이걸 갖고 있으면은 총탄이 나올 확률이 더 높아져요. 좋습니다. 지금은 약간 되게 안 좋아 보이는데 조금만 지나면 됩니다. 레벨업만 좀 하면 돼요. 이게 그 뭐냐 애들을 죽이면 죽일수록 레벨업 하거든요. 하나 죽겠고 죽어라 좀. 오케이 이쪽 길밖에 없지? 세이브도 안되네 이거. 됐고 야씨 됐고 아이씨 막혀가지고 씨 뭐가 나왔다. 여기 있다. 자, 총탄 나왔죠. 총탄이 잘 나와요. 폴라리스를 먹으면 확률이 확 늘어납니다. 이제 레벨업을 조금 할 때가 된 것 같은데 그러지 않니? 던져야 되네 이거.
던질 때 조심해야 돼요. 자, 그 다음 방. 굴르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맞게 돼. 아이, 레벨업은 왜 이렇게 안 하냐? 아, 참고로 한 대 맞으면은 다시 또 레벨업 초기화 돼요. 어, 나 방금 맞았구나. 그래, 맞으면 안 되는데 자꾸 맞으니까 레벨업 못하고 있지. 자, 이 나선 탄환의 안 좋은 점 하나는 이렇게 좁은 데서는 총탄이 벽에 부딪혀서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아, 깜짝이야. 상자. 자, 흉내내기죠. 모두 다 흉내내기로 바뀌었으니까. 불반지 별로 안 좋습니다.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안 좋다기보다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여기 두고 먹고 폴라리스나 먹자. 자, 대장간이 어딨냐? 위에 한번 올라가 볼까? 이렇게 길이 긴 데가 오, 이거는 요걸로 깨자. 이 이동 중일 때는 데미지 안 들어가요. 이동 중일 때 괜히 쏘지 마세요. 요거 나이스. 요거랑 요거랑 나이스! 드디어 레벨이 이제 두 개씩 나가죠? 이제부터는 좀 쓸만해요. 이때 나선 탄환이 효과 없어지네. 이러면은 하나만 나가네? 왜 하나만 나가지? 이게 넉대기 좀 좋아요. 요게 다시 이렇게 처리할 수 있죠. 그리고
아따 힘들어라. 레벨업 하자. 레벨업을 3까지는 해야지 좀 좋은데. 맞지마, 맞지마. 자, 총탄이 얼마 안 남았네? 95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자, 레벨 3 됐습니다. 맞을 뻔했다. 이러면 이제 뭐 데미지가 뭐. 거의 뭐 미쳤죠. 근데 총탄이 없네요? 근위안제. 이것도 뭐지? 이렇게 멀리 퍼지는 거 산탄도를 줄여주고요. 조준을 잘 맞게 해줘요. 뭐 그닥 사고 싶은 건 없다. 자, 이렇게 주면 됩니다. 그러면 로봇 캐릭터 나왔죠? 이제 틈으로 다시 가시면 제가 반기고 있을 거예요. 아, 이제 없구나. 씨. 로봇 찾고 있었어. 아, 왕방이네. 상자 하나 깎고 두 개 깎고 다 깠네요. 총탄이 여기에 있다. 요거 사고 잡아짜고. 자, 드래곤만 깨고 끌게요. 로봇 캐릭터는 일단 해금을 했으니 요걸로. 자, 한 대 맞는 순간 바꾸면 돼요. 데미지가 엄청나죠. 이 정도면 아주 괜찮은 거예요. 자, 이렇게 튀기는 총탄 나올 때는 가운데 쪽이 있으셔야 돼요. 구석이 있으면은 맞게 돼요. 있습니다. 폴라리스가 데미지가 엄청나죠? 이때는 때려봤자 안 맞아요. 데미지가 달지 않습니다. 오, 안 맞았어. 아, 맞았어. 자, 바꾸자. 데미지 줄었으니까. 그러면 핵사건도 좋으니까. 아, 한 번 더 해야 되네. 이 웬만한 총 갖고는 드래곤의 두 번째 페이지를 한 번에 깰 수 없어요.
진짜 웬만해서는. 자, 됐습니다. 깼고요. 자, 이제 틈으로 빨리 가서 로봇 캐릭터를 봅시다. 총을 다오. 자, 틈으로 들어갈게. 자, 보이시죠? 이렇게 로봇 캐릭터를 해금했습니다. 자, 로봇 캐릭터 해금한 건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요. 왼쪽에 구독과 오른쪽에 다른 영상들도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